인티가 거의 6만 7천인가요? 얼마쯤 되죠? 자, 오늘 아이템을 대리를 판매해드리는, 대리 홍보해드리는 컨텐츠를 갈 겁니다. 그 컨텐츠를, 여러분들, 인티가 거의, 그냥 아무튼, 겁나 높아요. 예, 그 캐릭터의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얼마에 팠는지 홍보 방송 한번 일단 먼저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인티 6.7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일단은 싹 다 정리를 해놓으셨고요. 지금 위에 있는 것들, 이 위에 있는 거는 싹 다 판매를 할 거예요. 싹 다 판매할 건데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 일단은 서버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서버가 두 개 있다고 하는데 다른 서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 자, 레드 서버에 있는 아이템부터. 어, 뭐야, 리프템이 이렇게 많아? 실화야? 아, 리프템이 뭐 이렇게 많아? 어, 리프도 안 열리니까 빠개칠만 하지. 자, 여러분들 일단 아이템을 공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5손 타이러드 벨트. 와, 노가엣이고요. 노가엣의 33% 33% 보이십니까? 자, 와, 아이템 씹어지는데? 일단은 뭐냐 좀 해놓을게요. 33%에다가 인트 플러스 2 에디까지 완벽합니다. 마력 24, 마력 24까지 붙어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템, 요 아이템 타일런트 벨트. 자, 요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아이템 샤이니 레드 매지션 마이스터 심볼. 자, 보이시면은 인트 30%에 인트 44가 붙어있고, 추업은 인트 44가 붙어있고요. 거기에도 역시나 세줄 유효가 되어있네요. 인트 플러스 2에다가 5인트 4%, 마력 12가 붙어있습니다. 아마 레드 서버에서 뭐 법사분이 접었나 본데,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싹 다 통으로 구해오지 않으셨나, 아니면은 다른 서버에 있는 아이템을 싹 일로 모은 건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템 갖고도 지금 그냥 이 서버 키우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무기가, 와! 와, 띠바, 이거 뭐야? 야, 이거 신화야? 이거 어디, 이거 누가, 야, 이거 누가 끼는 아이템이야? 야, 근데 이거 노가엣, 뭐야? 야, 왜 가을씨 없어, 이거? 야, 퍼인류 신화야? 와! 야, 다 무교지, 지금. 야, 아케인에 왜 퍼인류를 때렸냐, 이거? 신화냐? 와, 이거 미쳤다. 야, 난 이거 처음 봤어. 와, 나 이건 처음 봤다. 지금 나 진짜 이건 처음 봤네. 근데 아이템까지 10대박이야. 보급 40%, 마력 21%. 와, 이제 가격은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은, 그리고 와, 5%에 64 추업에다가 인트 33%에 인트 10% 가위까지 빠방합니다. 장교부, 여러분, 티내는 거 보여줄까? 이거 장교부 벌어지, 와! 벌어지는 거, 와! 띠바,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여러분들, 이거! 와, 와, 와! 이거 인터넷 멈춰버리면, 씨발, 여러분들, 그냥 나 이거 바로 사야 된다, 이거. 와, 이거 장교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벌어져요? 이거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예. 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이것도 장교부이야! 이것도 장교불. 야, 나 채널 조용한데 좀 옮길게. 아, 애들 이거 좀 때릴 거란 말이야.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6퍼 인트 64, 추업은 6퍼 64고 인트 33퍼 올 이탈이에요. 올 세까지 이탈했습니다. 올 이탈해갖고 인트 플러스 2에 인트 플러스 마력 12까지. 야, 미쳤다. 올 이탈이야, 올 이탈. 와, 이렇게 또 이탈을 띄워버렸네. 올테퍼만 일단 꾸리면 꾸리지. 6퍼에 72에다가 인트 플러스 2에다가 에디가 올테 54퍼 마력 12. 이 아이템, 이건 지금 레드 서버에 있는 아이템이야. 크루아 서버 아이템 아직 공개도 안 했습니다. 이 서버는 레드 서버에 있는 아이템인데, 모두 다 정리하는 템이에요. 이제 가격을 마지막에 일단 공개해드릴 거고요. 가격 공개하면은 그 아이템에 그 아이템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될 생각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반지, 노을 12성의 무르무르의 메이지 링입니다. 이것도 구하셨네. 30퍼에 인트 11퍼 인트 16. 와, 15졌다, 15졌어. 와, 와, 미친. 일단 가격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튜브 준비됐지? 그 튜브 준비됐지? 자, 그 튜브 준비됐지? 우리 한번 뽑자, 그 튜브? 그 튜브? 자, 그 팀아! 으아! 으아! 썸네일 나왔어. 썸네일 나왔어. 나이스. 됐어. 자, 썸네일 나왔어. 아!
어, 썸네일. 아니.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나이사. 개이득이다. 어, 나 씨발, 나 순간적으로 이거 진짜, 이거 하면은 여러분 바로 그냥, 어? 가격 진짜, 무루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루링은 아무래도 법사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도 되게 싸! 법사용이니까 좀 싼데, 더 싸게 파시는 것 같아. 지금 못 구한 아이템이거든. 360만원. 어, 360만원에 무루링을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무루링. 360장. 아, 얼장. 리프용 레드섭 얼굴 장식. 어, 얼굴 장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이거거든요? 인 30%에, 어, 에디까지 달달한 거. 요거가 150. 예? 어, 리프용 레드섭, 어, 뚝배기. 뚝배기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은, 뚝배기가 150만원. 네, 150만원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리프용 레드섭, 어, 윗돌이. 자, 파픈 이름이에요, 파픈 이름. 윗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 이거 윗돌이가 아니라 아랫돌이군요. 어, 메일 다시 보내셨어요? 괜찮아,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예, 아이고, 번거우실까봐 그냥 이거 본다는 건데. 자, 요게, 200만원. 네, 200만원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템들은 모두, 흥정이 가능합니다. 싸게 드릴 수, 엄청 싸게, 뭐, 미쳤다고, 여러분들, 그냥 뭐, 한 번에 막, 몇십만원, 막, 20~30만원 이렇게 깎는 거? 이런 건 좀 오바지 않나? 어, 여기서 흥정 가능합니다. 바지. 바지도, 바지가 33%에다가 에디 완전 에디도 유효인데, 어, 에디 유효인데, 요게 200만원이고요, 2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용, 리프 레드섭, 어, 무기. 아케인, 무기. 무기가 과연 얼마일지 궁금한데, 나 먼저 볼게요. 잠깐만, 얼마냐? 오, 슈발, 이거 내가 진짜 법사 있으면 샀겠다, 이거는, 진짜, 무기는. 와. 와, 여러분들. 와. 와, 여러분들, 이게 1출을 띄우기 힘들긴 하는데, 어, 리프 레드섭 아케인 무기가, 와. 와. 와, 곱하기 2에 하고 700장. 와, 700장이에요, 여러분들. 700만원. 아니, 700만원. 이 무기가 지금. 어, 아, 이 무기가 700만원이야. 어우, 야, 이 정도면은, 아니, 법사 무기, 뭐, 그런 걸 또 메리트 따서, 옵션이 완벽해. 완전. 뭐, 추업 띄우는 거야. 좀 이렇게 애 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애드 띄우는 게 더 애 먹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지금 레드 서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레드 서버에서 주인을 찾아가야 돼. 제일 할 빠른 게. 올 리턴 매한마 11 플러스 11장. 11장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11장. 와. 저 아이템들은 리프용 템들 갖고 계셨던 거고요. 자, 일단 무기는 나중에 공개할게요. 근데 방금 전 무기를 봤기 때문에 저게 리프용이면 분명히 이 무기가 좀 더 떨어지는 건 맞아. 근데 어, 저 무기도 분명히 이 무기 좋을 것 같은데 그 무기 너무 좋았어 버렸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뒷부터. 야, 이거 장교물이네. 얘 그거 작한 거래요. 매한마 자격에다가 노자 파스난 거. 끼고 있는 건 뭐죠? 아, 안 끼셨네. 그러니까 리퀴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리퀴드를. 맞죠? 자, 그 다음에 피어리스 펜던트. 피어리스 펜던트는 이 옵션이 이겁니다. 인 30%에 인 플러스 2. 오일체 4%가 붙었고요. 추업이 없고, 아직 악마작도 안 됐습니다. 푸악마작이 안 됐고요. 인트 플러스에 인트 5%. 예. 자기 안 됐지, 자기 안 됐고. 그, 요거네요. 요거 좋지. 야, 올 4%가 붙었잖아, 피어리스게. 어, 그 다음에, 야, 오션 글로우링. 오션 글로우링에 6%에 44. 푸악마작 완벽히 끝냈고요. 그리고 인 30%에 인트 11%에 인트 16이 붙었습니다. 가이웨스는 10%. 근데 중요한 건 장교물이에요, 여러분들. 장교물이야! 어, 장교물이 실화야. 자, 그 다음에 도미네이터입니다. 이거는, 야, 이거 대박이네. 이것도 6%에 56을 띄운 거네. 1에 교환 가능인 거는, 그러니까 원래 퍼이노 돼 있던 거를 영암불 다셔갖고, 그 다음에, 어, 가위 자른다 영암불 다른 거야. 자, 어, 그 도미작, 파편작 완벽히 끝냈고요. 인 플러스 1에, 어, 5에서 4%까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스칼렛 숄더.
스칼렛 숄더 200센터 스칼렛 숄더가 필요하죠. 인트 82에 추워 붙었고요. 와 82면 겁나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스칼렛에 거기다 인 30퍼에 인 18 인 54퍼에 인 플러스 1 요거 지금 작은 1장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지금 스칼렛 숄더 두 번째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실버 플러스 1 요것도 안 꼈습니다. 요거는 아마 작업 중이셨나 본데요. 금혼자 잘 됐네. 마르기 54인 거 보니까 금혼자 완벽히 잘 돼 있는 거다 이건 지금. 인 30퍼에 올트 5퍼에 럭 플러스 1 럭 플러스 1에 붙어있는 아이템 이 실버 블라 썸링이고요. 네, 아 이게 에디 천장 먹고 지금 안 뜬 아이템이라고요? 에디 천장 먹고 그러면 안 뜬 아이템이랍니다. 에디 천장 미쳤다. 무슨 천에 팔아야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오우 마이 스토리 언베어리버블 30%에 풍악마저 완벽하고 7-5 근데 이제 이건 스타포스 작이 되어 있네요. 스타포스 에디까지 되어 있고요. 요거에서 이런 식으로 30%, 7-5 놀장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좋잖아요. 예, 놀장은 뭐 본인이 이 삼성 띄우고 하거나 이성 하다가 뭐 실패하면 하거나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스칼레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스칼레닝 근데 아이템 매기 아이템 드랍률이네요. 예, 자 스칼레닝은 30%에 그 놀금혼자 완벽히 끝냈고요. 네, 놀금혼 끝냈고 인플러스 1에 인트 16에 붙었습니다.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요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200제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먼저 200템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무기를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죠? 왜냐면 이미 리프 레드 서버에서 무기를 15치는 거 보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덜 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경하고 갑니다. 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확인해보자. 무기? 무기입니다. 아, 일단 두 번째 추업이, 아, 이 정도면 두 번 추업이 극상 추업이죠. 지금 원래 마력이 210인가 208인가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뭐 마력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첫 번째 추업은 200 몇인데 거기다 두 번째 극추에다가 두 번째 극추에다가 보공 30%에 방모 30%에 마력 9% 윗잠재고요. 아랫잠재는 마력 21%에 올스텐 6%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에디 이 정도면은 상타치예요. 완전. 예. 그러니까 리프를 사오려고 하시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추업에 그 다음에 망토 200제 22성이고요 30%에다가 인트 126이죠 126 추업에 인 플러스 2 인 플러스 1 올테 4% 1K용 샀다가 22성 보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장갑입니다. 야 5퍼에 85에 크르크 인트에 쌍크댐에 에디까지 크댐에 인플러 야 에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에디 상미쳤네. 이건 그냥 아주 유효라서 치면 되죠. 야 크리데미지 3%에다가 저거 200지 이거 붙이기 야 이거 붙이기 힘들지. 와 아 신발이 미쳤다고 하는데 신발을 보기 전에 이거 루나니 업버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은 짠! 와 이거 에디 잠재 이 에디 잠재 실화야? 인트 플러스 2에 인트 7퍼 인트 5퍼 와 이게 이렇게 뜨냐 어떻게 내가 봤을 때 신발의 큐브 이거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엄청 안 뜨가 이거 뜬 거 아니세요 혹시? 와 미쳤네. 6퍼에 98 붙었고요 6퍼에 98에다가 작도 완작이 안 돼 있네. 놀금원 중이시네. 야, 에디 큐브만 일단 여기 보이는 거 2400개야. 2400개 엄들. 에디션은 잠재 보여주면서 70%가 이게 80장 있거든? 이 정도로 많다는 거는 겁나 많은 거예요. 큐브 조각을 이게 한번 바꿀 때는 30개인가? 20개구나. 20개인데 80장이면 1600개를 바꾼 거 아니야. 1600개다 이거 2400개면 4000개. 4000개 10개 2만원이니까 10개 2만원 4000개면 여러분들 실화야? 근데 이제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가격표야. 과연 얼마에 팔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격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알겠죠? 아 구매 의사 있는 분들은 크로아서 루나 이 아니 크로아서 말고 아이디 루나거든요. 이쪽으로 쪽 주시면 됩니다. 자 티타늄 뒤로부터 갈게요. 뒤부터 티타늄 티타늄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티타늄한테는 가격이 요게 150만원 150만원에 엄청 처분을 해드리고 있고요. 티트넘한테 가격이고요 여러분들
그다음 피어리스 펜던트죠? 피어리스 펜던트가 피어리스 펜던트. 펜던트가 180장입니다. 예, 180만원. 180만원에 처분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션 글로우 이어링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180만원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흥정돼요. 내가 돈만 쓸 수 있으면은, 내가 돈만 많았으면 이거, 와, 템, 통으로 가져가면 템 3-4개는 거져간대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할부 안 되니까, 루나님? 아, 이틀만 이거 법사화 하고 싶다, 야. 아, 씨부래. 도매 페너틱은 요 아이템은 220만원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 페너틱은 220만원에 여러분들. 야, 220장. 스칼렛 숄더. 스칼렛 숄더 같은 경우는, 어우, 야, 이거는 역시 가격이 조금, 뭐, 싸네요? 140장. 자, 140만원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스칼렛 숄더 1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만원. 100만원. 그냥 쌍례값에다가 노이장값인 것 같아요. 딱 100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자, 스칼렛 가격은 아무쪼록 450만원입니다. 450만원. 오케이? 450만원에 처분하고 있고요. 마이스터링 가격은, 야, 이 정도 가격도 괜찮다, 진짜. 마이스터링도, 나쁘지 않아. 진짜 괜찮은 가격 같아. 이거 뭐 스타포스트 이거 떠나서 마이스터링 200만원. 2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0 시스템들이죠? 무기. 자, 무기. 아케인 무기는, 아케인 무기가 320만원. 자, 22성. 어떻게, 지금 두 번째 극추에다가, 에디 유효죠? 에디 유효에다가, 그리고 윗잠재가 조금 아쉽다 해도, 200제 치고 아쉽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유효입니다. 유효는 유효이기 때문에, 이게 320만원이 지금 처분하고 있고요. 아케인 무기 320장. 망토, 아케인 망토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예, 500만원. 저 망토는 이 500만원. 장갑. 야, 난 장갑, 이게 뭐 망토가 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어도, 망토가 없는데 비싸다 하는데, 망토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갑을 보면 많이 달라진다. 장갑이 580장. 장갑이 580만원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신발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냥 얼마 정도에 팔 것 같습니까? 신발은 이제 에디 그것도 그건데 58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다 처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다 지금 올라온 매물 가격이고 여기서 흥정 가능합니다. 통구매 시 3-4개 없는 서비스를 드릴 거고요. 3-4개는 서비스를 드릴 거고, 거의 뭐 거의 거절하는 서비스가 3-4개가 서비스가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그만큼 싸게 드린다는 거야. 3-4개는 서비스가 거저. 거절하는 소리야. 근데 엄청 뭐 그렇다고 엄청 미친 듯이 뭐 싸게 못 줘. 뭐 그렇다고 뭐 1,000만 원 싸게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싸게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몇백이 싸지겠지. 그래도. 그렇지? 통구매니까. 통 구매 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지금 바로. 아, 저것도 주고 템도 준대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다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본주님 막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본주님은 통이 커 갖고 이것도 주고 엠블렘은 이거예요. 엠블렘은 그냥 뭐 그 대충 하시던 것 같아서 뭐 이것도 드릴 것 같아.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 진짜로 여러분들. 다 드릴 거죠? 뭐 이것도 주고 막 드랍 다 드릴 걸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런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맞아, 이게. 통으로 금액을 다 줄걸? 맞으시죠? 그냥 계정 자체를 다 드리세요, 그냥. 아, 거봐! 통 구매면 다 드린대잖아! 통 구매 시 다 드린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는 매소 16도 다 드릴게요. 에드큐어 줘가지고 다 바꿔 드릴까? 아, 내꺼. 아니, 내 것만 얘기한 건데, 아예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것도 있는 거 다 드릴 수도 있지. 아, 우리 민물림 팬가 감사합니다. 통으로 구매 시 이 정도고, 이제 가격 한번 때려볼게요. 기다려보세요. 가격 한번 계산해 때려보겠습니다. 자, 통 구매 시. 빠르게 계산할게요. 500, 360, 150. 일단 이렇게 1,000만 원 넘었고요. 150.
150시간 더 있죠. 150, 200, 200, 200, 200, 그럼 700, 700, 2200 넘었고요. 그 다음에 150, 180, 180, 220, 220, 140, 100, 450, 200, 320, 500, 580, 580, 5,860만 밖에 안 해? 와, 진짜 메이플 내가 봤을 때 1억 넘게 지르셨는데, 역시. 야, 5,800, 야, 이 정도면은, 산타페가 뭐야, 이 새끼야. 산타페가 아니야, 이거. 야, 벤츠 C클래스 프로블, 야, 벤츠 C 프로블 뽑아. 요거, 요거. 벤츠 C클래스 쿠페를 살 수 있는 부분이야. 어떤 차냐면은 이게 또 뭔 차인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보여드릴게. 요 느낌. 개입부덩. 요거 살 수 있어, 요거. 요거 구매 가능하다. 차 파는 방송이야. 아이. 그래, 요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구매 의사 있는 분들은 크루아서 루나 요 아이디. 요 아이디를 연락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쪽지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크루아 루나라는 아이디로 쪽지, 아프리카 쪽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눈호강을 주신, 우리 아델팔, 이 컨을 주신 루나님한테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렸다리. 레드 서버 스태프 5000, 크루아 서버 스태프, 레드 서버 스태프는 5000이고, 크루아 서버 스태프 다시 750. 저게 판매하신다고. 와, 지렸다.